니나 전화를 왜 선생님 너 이 잘 닦았다고 칭찬을 하시냐? 몰라 이거 깨끗해졌네? 치과생이라 나 너무 못생겼다. 교정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 못생겼어 엄마. 본인 보고만 못생겼대. 엄마 내 치아가 전국에 공개되고 있어. 엄마는 네 콧구멍밖에 안 보인대. 니나 이번 주에 짜꿍TV에서 바풍 선수권대 또 올라오지? 아 맞아 거기서는 눈 가리고 바풍 대결하는데 완전 재밌어. 그래? 눈 가리고 바풍 대결한다고? 어. 눈 가리고 안대 쓰고 바풍을 하는 거야. 그러다 뭐 옷에 묻으면 어떡해? 아 그러니까 옷에 묻지 않게 좀 주의를 하면서 대회를 했지. 아 그래? 그럼 내가 오늘... 옆에서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 니나 우리 그럼 집에서 눈 가리고 바풍 대회 한번 해볼까? 아 진짜? 어, 우리 둘이. 오 나 완전 해보고 싶었지. 나 그때 해설자로 참가하게 돼서 나 너무 아쉬웠거든. 나 1등 할 수 있는데. 노트북도 딱 받으면은 아, 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아주 그럼 그냥 그럼 우리 노트북 걸고 한판 어때? 어? 좋아. 진짜 사줄 거야 엄마? 아 진짜 사줄 거야 엄마? 너 노트북 필요해 니나? 어 노트북 있으면 좀 좋은 걸로 사주면 가지고 다니면서 게임도 하고. 중학교 입학 선물로 니나 앞으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하면 필요하니까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아 근데 내가 여기서 생각하고 있었어. 지면은 신학기 선물 사라지는 거야? 어 아마도. 아 완전 열심히 해야겠네. 문구점 가서 사줄 것 같아 엄마가 신학기 선물은. 아 그래? 지면은, 아 그래도 이기면 완전 대박이니까 내가 한번 도전해 볼게. 어머 어머 개고기 어머. 몰랐지. 어, 빨리 꺼야 돼. 이건 빨리 꺼야 돼. 어, 껐어, 껐어. 어. 엄마, 반대쪽을 밀어줘. 어, 야, 혼자 못 미니? 아, 이게 이렇게 밀어야지. 어. 잘 밀어져서. 카페트는 일단 여기에 올려주고. 자, 바닥에 뭐가 많네요. 카메라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막 머리카락하고 그런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엄마가 이제 닦아주시겠다 합니다. 아 이어서 노트북 받으면 완전 대박인데요.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뭐 공부도 하겠지만 소딱소딱거리냐? 아 시청자분들하고 비밀 얘기하고 있었지. 채택한 줄 알았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나오는구나. 아 쇼파 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리 잘 못했겠지.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은 가져본 적 없는데 와 이번 기회에 노트북 얻게 되면은 아주 그냥 아 완전 짱이에요 짱짱. 다 치운 것 같아. 어 그럼 이제 해볼까요? 저는 아까부터 왠지 핑크색이 땡겨서. 그치 남자는 핑크! 네 핑크색. 네 엄마는 오늘 파랑색으로 하도록 할게요. 어 잠시만요 저 준비운동 좀 해야겠어요. 하나 둘 셋 다섯 개만. 야 이게 준비운동이야. 아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깨도 해주세요. 왜 나 따라해? 뭐 질풍가도 춤추는 거야 그거? 아니 이거 축구에서 준비운동 하는 거야. 어깨에 번갈아 돌리기. 아 그래? 나도 해야지. 엄마 어릴 때 동생이랑 싸울 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자리 높이뛰기도 한번 해줘야겠다. 왜? 저기 점프하면서 저기 슬라임 하게? 어 점프하면 나 기술 있잖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랩 한 다음에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되면 다리 근육도 중요해. 일단 연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대의 길을 받기 위해서 이마에 딱 써주고 일단 눈을 안 감고 한번 해보고 눈 감고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술이 있는데 오, 하나 둘 실패했어. 니나 너 옷에 묻어가지고 실패한 거야. 어? 옷에 묻었어? 어 내가 저번에 친구들을 본 요령은 일단 성공을 해야 돼 바풍을. 어때? 오 잘했어 니나 잘하는데? 이 정도면은 한 40cm 정도 안다. 네. 어? 이게 뭐야? 한 25cm밖에 안 되겠는데? 오, 침착하게 잘하는데? 와, 아, 연습도 나와서 좀 아쉽네요. 그럼 오늘 기회는 총 3번인가요? 3번으로 할 거예요? 네, 그럼 3번으로 하죠. 완전 잘 어울리는데. 왜 이렇게 나 오늘 찢어지지? 안 돼 있는 눈이 엄마 실제 눈인 것 같아. 그래? 엄마 완전 귀여워 보여. 엄마 어떻게 됐어? 어 터졌어. 민이가 이길까봐 걱정인데 내가 이겨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이길 거야 엄마. 왜냐면 이거 지면 엄마가 큰돈 나가잖아. 한 100만원 써야 되잖아. 100만원짜리 노트북 사주게? 아니, 노트북 쓸만한 거 하나만 100은 사줘야 돼 민아. 어, 한 30, 40짜리는 너무 그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 약속했어 엄마 100만원. 어. 그리고 그거 사면은 나중에 저기 놀러갈 때 이럴 때 가져가서 편집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한 100만원짜리 사야겠걸? 그럼 이제 바로 대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무진 나가이가이보! 누가 먼저 해? 아니 엄마 먼저. 내가 아니야. 엄마 먼저 했잖아. 여러분 제가 말했죠? 아 어쨌든 엄마 이겼으니까 네 엄마 먼저. 아니, 엄마 먼저 할게 그럼.
근데 막 이게 눌리다가 슬라임이 찢어지면 어떡해? 지휘가 날아가는 거죠. 아 진짜? 네. 아, 떨려. 저희가 세 번 모두 실패하면은 이제 연장전 갑니다. 갑니다. 어? 됐어? 애기 바풍. 애기 바풍이 나왔네. 아,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제일 긴데. 27cm. 26, 26. 아이, 그럼 써요, 27cm. 아, 그래, 27. 그렇게 높지 않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나 안 돼. 전 큰 욕심 내지 않고. 큰 욕심 내고 있는데 지금? 내고 있는데 지금? 홀로! 아, 언니 이겼다! 예, 노트북! 깜짝이 나 좀 빼요. 65! 와 65! 저 어떡해요? 큰일 났다. 아 저 열심히 훈련하고 또 준비운동한 그런 결과네요. 아 근데 망했어 진짜. 아니, 슬라임이 내 거 안 좋다니까요. 마이미 저 핑크색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잘 늘어나. 그럼 엄마 한번 엄마 걸로 해봐요. 제 걸로 해봐요. 제 걸로. 오 다르네. 이거 부드럽고. 액체 씨도 준비할게요. 네, 제가 지금 엄마한테 밥풍을 양보해드렸고요. 제가 오늘 밥풍은 한 번에 슬라임이겠지. 아 그렇군요. 제가 오늘 엄마 크게 됐어? 이거 좀 바풍이 이상하게 됐거든요 지금. 바풍이 거의 칠레. 아 택도 없네요. 50cm. 50. 아. 그럼 이제 제가 엄마 바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마이린 준비. 과연 마이맘은 장비 탓인가 실력 탓인가? 리? 이게 왜 이렇게 잘하지? 와우. 어 바지 묻었어. 야, 저... 아니 저 땡겨야 여기. 아이 59. 59요? 너무 대충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줬다. 아... 뭐야 59. 막 하기도 전에 떼가지고 59로 할게요. 삼채 씨도 엄마부터인가? 아, 이게 원래 이기고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누나. 아 그래? 어. 그럼 나부터네? 어. 마이빈 삼채 씨도 과연 성공할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원 왕마이빈 동남입니다. 어떤 치킨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슬라임 바풍 찢어졌고요. 약간 이렇게 찢어진지 어떻게 알았어? 지금 오른쪽 손에 감각이 왔어요. 아 진짜? 네. 네 마이린 실패. 마이린 엄마 3차 시도 들어갑니다. 네 마이린 엄마의 3차 시도. 만약 여기서 엄마가 65cm를 못 넘으면 노트북은 마이린 차지가 됩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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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너무 옆으로만 긴 거 아닌가요? 어쨌거나 우리 그 법상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보겠습니다. 네. 안 돼 올렸고 여기서 띠로리. 아 80cm 넘었어. 약한 80cm 정도 되네요. 와 마이맘이 정말 간신히 이겼어요. 3차시도 조마조마했어요. 와 마지막에 이렇게 지다니.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촬영은 중단하고 비디오 판독을 해봤는데 바풍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는 게 맞다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치? 아 뭐 합의하기 싫지만 네, 뭐 아들 된 도리로 어쩔 수 없죠. 어우야 내가 이긴 거라니까. 오늘 조마조마했어 진짜. 오늘 내 게이밍 노트북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럴 리 없을 것이요. 다행 진짜. 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트북 진짜 너무 아쉬워요. 네. 엄마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지금 날아갈 것 같아. 아 너무 좋아하네 진짜.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 노트북 내놔. 안 돼.